저희는 보카 VM1에 14네요. 오케이. 훈준이 VM1에 14. 오, 열심히 했네요. 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오늘 터치가 안 되냐. 그래서 얘는 라인 쓰는 방법은 그렇죠. 아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아이, 이, 어. 이제 가물가물하죠. 또 한참 안 하니까. 아이는 뭐? 아이, 이, 어인데 여기에 아이가 아이 소리 나는 건 찾기가 쉽죠. 얘 때문에. 라인. 무슨 시죠? 이름 시면 셀수 있는지 없는지를 영어에서 따지고 셀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뭔가 좀 달라지는데요. 셀 수가 있죠. 선 하나, 선둘할 수가 있죠. 그러면 선 하나일 때 영어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냐? A line 이러죠. 이게 하나란 뜻이니까 A line. 둘 이상 있으면 뭐라 그래요? Lines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 이걸 복수형이라고 학교 선생님들이 어렵게 얘기하는데 여럿이란 말이 둘 이상이란 뜻입니다.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소나무는 파인 쓰는 방법은 오케이. 뭐가 비슷비슷하네. 그치? 맞습니까? 오케이. 무슨 시죠? 셀수 오케이. 하나 있으면 파인 할 거고 둘 이상 되면 파인스, 소나무들 쓰이죠. 오케이. 계속해서 좋아하다, like 쓰는 방법은 그렇죠. 무슨 시죠? 하다 시죠. 얘는 하다 시는 셀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하다 시 속에 뭐가 들어있다? 두가 들어있어서 나는 좋아한다 하고 싶으면 I like.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우리가 좋아한다? We like. 이게 우리야. 그들이 좋아한다? 그 사람들, 그거, they like. 근데, 그가 좋아한다? He likes. 그녀가 좋아한다? She likes. 그것이 좋아한다? 오케이. 얘들은 likes가 되는 이유는 do가 아니고 뭐가 숨어있기 때문에 does가 숨어있기 때문이야.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그런 뭐지? 그렇지. I don't like. 너는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like 하죠. 우리가 좋아하는 건가? 라고 묻고 싶으면 do we like? 그들이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 they like 하겠죠? 근데 그는 좋아하지 않는다. He doesn't like가 되는 거죠. Don't가 아니고 doesn't. Does가 숨어 있다며. He don't like 아니고 he doesn't like. 그녀가 좋아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Does she like 하죠. Does가 앞으로 나가죠. Does she? 내라 그랬어. 분명히 전번에도 그랬고. 근데 또 몰라. 다음 계속해서 뭐라고? Fine? 틀렸죠. 한지 좀 됐죠 지금. 하이크입니다. 하이크. 맞습니까? Hike. 무슨 시로도 쓰이고 무슨 시도 쓰인다. 하다시로 쓰이면 안에 뭐가 숨어있다? 숨어있다. 그래서 그가 하이킹한다. He hikes 해야겠죠. 하다시에 여기엔 he가 어떤 행동한다. he나 she나 it이 하다시를 가지면 do가 아니고 뭐가 숨어있기 때문에 does가 숨어있기 때문에 그녀는 하이킹하지 않는다. She doesn't hike. 그녀는 하이킹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es she, 다시 왜 들어갑니까? Does she hike? 알겠죠? 알겠다 그랬다. 다음. 선생님한테 사기치면 혼나. 딱밤 맞아요. 오케이. 다음. 자전거. Bike. 쓰는 방법은? 비겠지. 됐습니까? 무슨 시예요? Bike. 이름 시면 셀 수 있는지 없는지 따지네요. 셀 수 있는데 하나면 a bike. 둘 이상이면 bikes. 자전거들, 오토바이들. 계속해서 dice. 쓰는 방법은? 저 S가 아니고 C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오케이. 무슨 C? 또는 하다시로 쓰인다. Dice. 주사위 셀 수 있어 없어? 하나 있으면 A dice. 둘 이상 있으면 dices. 오케이. 다음 nine 쓰는 방법은 N-I-N-E. 기다렸다는 뜻이 nine. nine. 오케이. 그다음 ice 쓰는 방법. I-C-E. 오케이. 무슨 시죠? 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쪼개지면 개수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a dice 하지도 않고 dices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얼음 한 조각은 뭐라 하냐? a piece of ice라고 하는데 piece의 뜻은 있습니까? 오케이. 또는 뭐 a dice of ice 하기도 해요. a dice of ice. 그러면 무슨 모양 얼음 하나? 주사위 모양 얼음 하나란 뜻이에요. 그럼 두 개 있으면 two dices of ice 이렇게 합니다. 이름씨 중에 셀 수 없는 것은 얼음 같으면 water 같은 것도 water 뜻이 뭐예요? 물이죠. 무슨 씨예요? 이름씨인데 셀 수가 없어서 물 한 잔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고요? of water. 그럼 glass의 뜻은 잔이란 말이에요. 그럼 물 두 잔은 뭐라 그럴까요? glasses of water. 두 개라면 잔은 셀 수 있고 여럿이면 s나 es를 써줘야죠. s로 끝났으면 s 소리로 끝났으면 es 합니다. glasses 할 수가 이상하기 때문에 glasses 만듭니다. 다음 마이크 쓰는 방법은 알 거고요. 마이크. 오케이. 조심해야 될 게 요런 단어도 있는데요. 얘는 마이스라고 있고요. 얘는 생쥐들이란 뜻이야. 뭐 여기 나오나? 어 그렇군요. 여기 나오네요. 마이스. 됐습니까? 이거는 생쥐 한 마리는 뭐예요? 마우스죠. 마우스. 그렇죠? 그럼 하나 있을 때는 어 마우스고요. 여럿일 때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안 하고 아예 모습이 바뀝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S 쓰는 애들이 정상이야. 이름 씨 중에서 여럿일 때. 근데 이렇게 마우스는 마우시즈가 아니고 마이스가 된다는 거 또 조심해야 돼요. 중학교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 다음 얘는 Vine 쓰는 방법. 어우 발음 좋았고요. 그렇죠. 네가 V 소리를 냈으니까 B가 아니고 V를 써야죠. Fine. Fine. 셀 수? 돼요. 왜 물어? 셀 수 있죠. 포도나무 한 그루 두 그루. 한 그루 있으면 A Vine. 두 그루 이상 있으면 Vines. 이렇게 표현한다. 오케이. 그 다음 얘는 Rice. 쓰는 방법은? 라이스 됐습니까? 오케이. 무슨 시죠? 셀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만약에 셀 수 있으면 너 오늘 가서 밥 먹을 때 몇 톨 있는지 세려.
됐습니까? 그래, 못생 어떻게 하냐? 한 사발에 밥 하고 싶으면, bowl of rice. 이렇게. bowl의 뜻이 뭐겠어요? 사발이나 공기,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밥두 그릇은 뭐라 할까? Two bowls of rice. 이렇게 하겠죠. 쌀은 못 세지만 사발은 셀 수, 그릇은 셀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잘했습니다. 시험 잘 치시고요. 냄. 오케이. 오늘은 뭐 했냐 하면 몇호 했어요? 3호 했죠? VM, 또 웅덩 들어가지 말고, 웅진복합원 들어가서 VM 1-3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쌤도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세요. 냄, 땡큐. 한별이 일시 정지되나요?